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4편 둘째 이야기, 한밤중에 들리는 소리. 엘리 옆에 홀로 떨어져 있게 된 첫날 밤에 사무엘은 아마도 훌쩍훌쩍 울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데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낡은 성전에 귀여운 아들을 혼자 떼어놓고 온 일과 깡패 같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에게 짓궂게 굴 생각을 하면서 한나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그 후 그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지만 한순간도 그 귀중한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틈이 날 때마다 그는 사무엘에게 갖다 줄 작은 겉옷을 짰어요. 그는 남편과 함께 매년 희생제물을 드리러 실로에 갔었거든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일까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팔을 벌리고 엄마에게로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한나는 해마다 새 옷을 가지고 실로에 갔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생일이 자랄수록 그의 옷도 점점 커졌어요. 그러는 동안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를 도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곳에는 사무엘 같은 아이들이 할 만한 쓸고 닦고 치우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는 어렸지만 매우 훌륭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엘리는 성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얼마나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닫게 하고자 이 성전을 주셨다고 엘리는 말했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일을 다 마치고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성전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깜빡이는 등불은 벽과 천장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그는 엘리가 무슨 일을 시키시려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렴으나 하고 엘리는 말했어요. 잠시 후에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다시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워 자렴으나. 사무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 틀림없었어요.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때 또 다시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그는 다시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부르셨어요? 엘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말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가서 누웠다가 다시 그 음성을 들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거라. 사무엘은 뛰는 가슴을 안고 잠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잠이 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그 대신 사무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워 있었어요. 그 음성이 다시 들릴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바로 그때 사무엘의 귀에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마치 어린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성전 주위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도록 버려두었기 때문에 장차 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사무엘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씀드려야만 할까요?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아침을 맞았어요. 그는 엘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조금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기별이 아니겠어요? 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엘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도 역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인 엘리 대신에 사무엘 같은 어린 소년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동이 터올 무렵 엘리는 사무엘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를 불러 말했어요.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사무엘은 괴로운 듯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별다른 일 없이 그 날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일을 하면서도 밤중에 들었던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음성은 어머니의 음성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음성이 자꾸만 또 듣고 싶어졌어요. 그 후에 사무엘은 잠자리에서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